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이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제공동연구로 진행 중에 있는 IoT 큐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의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는 취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몇 개 있을까요? 그걸 맞추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과연 취약점이 있는지, 그러면 취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한 만약에 알려진 취약점들 예를 들면 뭐 알려진 그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은 알려진 취약점들은 다 패치가 되어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개의 취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걸 활용한다면 취약점을 쉽게 분석을 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 해서 현재 미국과 영국과 스위스와 함께 4개국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침입, 예를 들면은 해킹이라고 이제 그 남의 시스템의 해킹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과연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공격을 할까요? 물론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혹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익스플로잇을 하게 되면 이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1988년에 있었던 인터넷 원만 보더라도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을 한순간 마비시키고 6천 대 이상의 시스템을 공격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그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도 해킹 사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연이 되어진 적이 있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소위 말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기기들이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능이 덧붙여져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자동차들이 많이 개발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기들이 새로 개발되어질 때 어떻게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보완을 해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만약에 이런 그 공격이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더불어서 집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도어락이 자동으로 누구에게나 열린다고 하면 우리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없는 시스템. 그런데 그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설계 단계부터 구현 단계까지 그리고 운영 단계까지 설정해야 되는 문제, 사용해야 되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오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기술들을 만약에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누구라도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기기, 내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해가면서 좀 더 좋은 기술로 만들어 나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러한 국제공동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있듯이 IoT 기기, 소위 말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70% 이상이 이미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인구하고 기기하고 스마트 기기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2020년에는 500억 개의 기기가 사물 인터넷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1조 개를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미 한 사람당 스마트 기기가 한 대 이상인데 10년 후에는 한 사람당 100대를 넘어섭니다. 그럼 우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기들은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나의 생활에 밀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전문성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전문성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거나 어떤 기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안에 관련해서 그만큼 전문성이 이제 유지시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이거를 취약점을 분석하는 기술은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네트워크 테스팅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동 테스팅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어떤 그 연구를 해오던 각 팀에서 연구를 해오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접목을 하고 또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연구들은 같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제 그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랙박스 테스팅, 소위 말해서 실행 파일만 있을 때 거기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 화이트박스 테스팅, 즉 소스 코드가 있을 때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네트워크 테스팅,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 나온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원격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기술들을 함께 이 플랫폼에 담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팀은 바이너리 취약점 분석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CMU의 데이비드 브럼리 교수님 팀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브럼리 교수님 팀은 이런 바이너리 실행 파일에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주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그런 연구 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교수님이라고 한국인 교수님인데요. 옥스퍼드에 계십니다. 이분은 보안 분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프로그램 랭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프로그램의 오류 검증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분야에 있어서 세퍼레이션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셔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오류를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플랫폼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위스대 ETH 아인슈타인이 거기에서 있으셨었던 그 대학이죠. 스위스 ETH의 에이드리안 페리 교수님은 SSL처럼 보안 프로토콜이라든지 차세대 인터넷, 그러니까 퓨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 보안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룹입니다. 해당되는 그룹에서는 네트워크 어떤 그 분석하는 부분들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이제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나 가상 현실들을 하고 계시는 김정현 교수님,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하시는 허준범 교수님,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의 그리고 정적 분석 툴을 개발을 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툴로 공개를 하셨던 오학주 교수님 등이 연구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능원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미팅도 하고 더불어서 직접 방문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세계 대학에 이렇게 연구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두 달씩 국제공동연구를 직접 이렇게 대면해가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계속 방문을 해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취약점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킹 그룹 및 커뮤니티하고 같이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세미나라든지 뭐 기술 교류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몇 가지 행사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관심이 있으시면은 같이 어떤 의견도 주시고 진행을 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보안 동아리 행사인 인코그니토에서도 작년에 취약점 찾기 대회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관련해서 IoT 큐브를 활용한 그런 어떤 취약점 찾기 대회 이런 것들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터가 이제 고려대학교 내에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도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국제 공동 연구하는 영국, 미국, 스위스하고 국제 공동 회의를 하기 위한 이런 환경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와 있는 기술들도 많고 예를 들면 정적 분석 툴도 많고 퍼징 툴도 많은데 도대체 여기에서 한 IoT 큐브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인터넷에서 다 있는 기술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핵심 기술 관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크게는 블랙박스 관련된 테스팅 팀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팅 팀, 네트워크 테스팅 팀이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외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플랫폼 팀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 팀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고려대가 같은 팀을 이루고 있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팅 팀은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네트워크 테스팅 팀은 ETH하고 고려대학교, 플랫폼 팀에는 인터넷진흥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1988년에 이미 나왔던 개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입력을 이렇게 랜덤하게 줘보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결과를 보고 즉 크래시가 난다 하면 취약점이 있는 위치가 그 인풋에 의해서 트리거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퍼징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입력을 준다고 해서 랜덤하게 입력을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랜덤 퍼징이 되겠는데요. 랜덤 퍼징을 하게 되면은 입력값 즉 테스트 케이스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게 효과적으로 취약점을 찾아낸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스마트 퍼징입니다. 스마트 퍼징은 입력값의 형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그 형식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어떤 가급적이면 이런 취약점을 트리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네트워크 즉 IoT 기기라고 하는 것이 무선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IoT 기기의 어떤 취약점을 위해서는 이 무선에 관련된 즉 와이파이나 직비, 블루투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취약점들도 같이 염두를 둬야 되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 구동을 대면서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태를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는 스테이트풀 퍼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를 어떻게 전이를 시키고 그 전이시킨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퍼징을 해나갈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블랙박스 테스팅
연구에서 접목된 기술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고 연구를 오래 해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블루투스 관련된 지원 기기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박스 테스팅을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동을 시킨 다음에 나온 결과치를 플랫폼에 올리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는 블루투스 외에도 와이파이나 직비 등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단히 결과를 저희가 봤을 때는요, 블루투스 퍼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SSR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건 오픈소스 툴인데요, 여기에는 스마트 퍼징을 합니다만 스테이트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무작위로 입력 값을 주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많다고 해도 실제 취약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걸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몇몇 상용 툴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도 효과적으로 취약점을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툴은 스테이트를 찾아가면서 취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퍼징 가능한 프로토콜의 범위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를 커버리지 하는 것도 커버리지, 즉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백그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하는 퍼징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알려진 취약점은 우선적으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취약점들, 즉 주변에 있는 취약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진 퍼징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프로토콜에 있어서 블루투스 프로토콜 중에 이런 프로토콜에 있어서 빨리 취약점을 찾아내가고 같은 시간이라도 테스트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블루투스의 퍼징 모듈이 플랫폼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와이파이 퍼징 모듈 개발된 것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올 10월에 메인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플랫폼에는 와이파이 모듈도 함께 포함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팅하는 정적 분석 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 툴도 많이 있고요. 오픈소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착안한 점은 이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에서 점검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가. 그러면 여기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여기에 안드로이드 커널 펌웨어만 1500라인 이상이 들어가 있고 브라우저 하나가 1500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본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한다면 1억 라인 이상의 코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라인 코드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 여기서 수작업으로 정말 뛰어나신 분이 분석을 한다고 해도 평생 분석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있는 정적 분석 툴들은 작은 프로그램 그리고 굉장히 타겟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기기의 코드 스페이스가 큰 거를 테스팅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클론 탐지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실수하는 것은 반복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CV 코드, CV 취약점만 7만 5천 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코드하고 똑같이 생긴 코드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드 스페이스가 넓고 취약한 코드 셋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는 것은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 2,500개의 오픈소스, 상위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경우 85%가 코드 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치에 있는 코드가 크롬 브라우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컴프레션 라이브러리에서 쓰고 있는 코드는 다른 쪽 프로그램에서도 가져다 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85% 이상의 오픈소스들이 이미 서로 쌍둥이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곳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패치한다고 해도 유사 코드를 다른 데 쓰고 있는 데서 패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드 클론을 찾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클론을 탐지하는 기술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점의 하나는 취약한 코드를 수집하는 겁니다. CV 사이트에 가도 이 취약한 코드가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소스 리파지토리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취약한 코드 셋들을 다 모아서 그거하고 동일한 코드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변수가 i가 j로 바뀐다고 해서 취약한 코드가 안 취약하다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상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유사 코드를 탐지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되어서 기술이 연구된 부분은 올 5월에도 발표가 벨기에에서 되었습니다만 저희 연구팀에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떤 취약한 부분이 찾아졌을 때 그게 실제 익스플로이터블 한지 즉 사용자 입력에서부터 그 취약점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코드가 찾아졌을 때 그 코드가 실제 트리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엔진 부분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올 10월에는 그 부분이 플랫폼에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추상화 수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적은 개념에서 노멀라이즈 소위 추상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미가 같은 취약한 코드를 찾아내는 부분으로 계속 확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랫폼에 적용됐을 때 취약한 코드, 즉 저희는 함수 단위로 비교를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몇 가지 기술들, 예를 들면 가장 빠른 기술이 CMU에서 개발한 리디버그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2012년에 개발이 되어졌는데 굉장히 빨리 찾아줍니다. 근데 찾는 방식은 라인 단위로 똑같은 예를 들면 네 줄의 코드가 같은 것이 있는지 취약한 코드하고 같은 것이 있는지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라인을 체크한다고 하면은 10억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지 않게 실제 취약한 코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큰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데 네 라인만 매칭이 된다고 알람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함수 단위로 취약한 함수 단위로 똑같은 취약점을 가진 함수하고 똑같은 게 있는 것을 찾아내줍니다. 그러면 훨씬 정확도도 높고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천 개 이상의 취약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CV 개수로는 900개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천 개 이상의 코드하고 똑같은 것을 점검을 해봤을 때 아파치에서 가장 최근에 아파치에서는 13개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웹서버입니다만 최신 버전에 이와 같이 패치가 안 된 이미 알려진 취약점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보면은 XPath이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이 XML 파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012년에 취약점 패치가 됐는데 아파치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서 가장 최근에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패치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고스란히 그 취약점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고요. 이거 아파치 팀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총 13개의 취약점들이 찾아진다는 것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코드를 보면은 스마트폰은 최근에 예를 들면 배포가 된 스마트폰 코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올해 나온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그 스마트폰은 작년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가져다 사용을 합니다. 작년에 릴리즈된 안드로이드 OS를 가져다 쓰고 있고요. 그 안드로이드는
재작년에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 씁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폰은 최신 폰이라고 하더라도 리눅스 커널은 2년 전에 릴리즈가 된 그 코드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갭은 1년 반에서 2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타난 취약점들은 패치가 되지 않은 채로 릴리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자동화된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도 도대체 몇 개의 패치가 안 된 채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IoT 큐브 플랫폼을 이용하면 1초 만에 그거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과로 이와 같이 74개의 취약점이 발견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취약한 코드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최적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뒤에 데모에서는 약간 취약점의 개수는 다릅니다만 100개 내외의 취약점들이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릴리즈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올해 나온 스마트폰은 이 사이에 1년 반, 2년 사이에 릴리즈된 패치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취약한 코드들이 그대로 제품에 반영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제조사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데 이거는 제조사는 또 구글에서 받아다 쓰고 있는 거고, 아 그럼 구글에서 해야 되냐, 그거는 또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 쓰는 거지 그 부분까지 다 누구 한 곳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우리가 이걸 만든 제품이 이런 취약점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코드들은 먼저 어떤 패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면 대응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태계상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는 구글 코드를 가져다 쓰고 구글은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갭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큰 갭이 있는 것이고요.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을 하다시피 OpenSSL에 이용한 어떤 웹서버의 그 보호 기술을 썼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의 취약점이 굉장히 많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컴프레션 라이브러리, 또한 이미지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등은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서 라이브러리가 취약점이 패치가 됐으면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여기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가 됐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치의 경우도 그렇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미사용 코드들이 그대로 컴파일에서 릴리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지 않는 코드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만 개발의 편의성 혹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코드들이 다 같이 컴파일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코드 재사용이 일어나면서 취약점들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동 기술을 응용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몇몇 경우에 저희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개발팀 혹은 개발회사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많은 반응은 우리는 그 코드 안 써요. 그거는 데스크탑 머신에서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우리는 그 드라이버를 안 쓰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사용 코드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미사용 코드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추후에 그 취약점이 언제든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옵션 안 쓰는 옵션이에요. 혹은 우리는 그 라이브러리 버전보다 더 상위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앞서 본 것처럼 5년 전, 7년 전에 나온 취약점이 아직까지 패치가 안 된 채로 방치된 코드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졌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100개의 취약점이 찾아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IoT 큐브에서 찾아내는 방식은 이전에 이미 취약한 코드라고 알려진, 즉 패치의 올드 코드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찾아서 뉴 코드를 레코멘드 하기 때문에 뉴 코드를 보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취약점을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이 자동 분석 플랫폼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드러나고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고,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코드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현재는 찾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취약한 코드 개수가 5,000개인데 이제 앞으로 1만 개, 2만 개 계속 늘려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제 그게 트리거가 되는지 검증하는 파트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후 올해 중에 그걸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취약한 코드가 있을 때 이게 실제 트리거가 되는지 그걸 알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익스플로잇이 바로 되는 부분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테스팅 부분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테스팅을 한다고 하면 원격에서 어떤 디바이스의 취약점들을 테스팅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보안 방식이라고 하면은 SSL, TLS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웹서버도 보호해주고 VPN이라고 하는 보안 장비도 그 방식을 가져다 쓰고 있고, 또한 많은 인터넷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동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자체 개발을 하는 경우도 이러한 어떤 보호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알려진 취약점들이 다 해결이 된 채로 취약점이 없어진 상태로 우리 시스템이 구동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이 고려대학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HTTPS 방식을 적용을 하거나 또한 이런 SSL이나 TLS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취약점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부 툴들에서는 특정한 취약점만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트브리드 취약점만 점검하는 센시스라는 툴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SSL, TLS 취약점은 그 한 개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 취약점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서요. Theory, Protocol, Implementation, 즉 구현 단계 혹은 프로토콜의 취약점 혹은 어떤 그 내재된 이론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17개의 유형의 공격 코드, 공격 방식들이 현재까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7개의 취약점들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는 알려진 취약점 중에 17개 중에 부분적인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봤을 때 여기서 알렉사 탑 100 웹사이트, 그리고 한국에서 만용이 사용되는 100개의 사이트, 그리고 공개된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SSL, TLS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60%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이트를 같은 경우는 76%가 SSL, TLS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취약점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지만 그 결과는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취약점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푸들이라든지 드론 어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최신 버전의 어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안전한 상태지만 예전에 나온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코드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버전으로 클라이언트가 구동이 되고 있으면 서버가 서비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중간자 공격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서버인 척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속이고 클라이언트 척하면서 서버를 속이는 방식으로 SSL TLS를 무력화하는 방식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툴에서처럼 한 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점검하고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런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상세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시스템을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현재 구현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추가할 부분들을 계속 확장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모토로 삼는 거는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안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I, UX 관점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플랫폼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를 해주고 결과치도 비주얼하게 해주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현재 버전 이후의 버전에 대한 연구 개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UX 팀도 여기에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팀으로 구성돼서 그 부분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런 연구 내용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센터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했었던 기록들이 있고요. 직접 이렇게 해외에 국제공동료 파견 나갔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공개적인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어떤 단기 강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그 오픈소스와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이 센터에서 이런 기술들을 소개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올 겨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제 그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같이 보안에 관련된 관점에서 이런 IoT 큐브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보안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IoT 큐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웹사이트로 접근하면 언제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oT 큐브 korea.ac.kr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통계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통계치를 보면은 28억 라인의 그 코드들을 점검을 했고 몇백 명의 유니크한 사용자들이 현재 이 IoT 큐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연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오티 큐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화이트 박스 테스팅을 하는 이제 활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발 중인 소스 코드를 오픈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해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해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현재 있는 그 개발 중인 소스 코드 폴더에서 해셔를 수행해서 프로그램의 해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폰 그 펌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싱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만여 개의 파일들을 점검을 하면서 함수 값 30여만 개의 함수를 해싱을 한 결과를 하나의 파일로 결과 값을 모아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해시 값을 즉 소스 코드가 아니라 해시 값을 올리게 되면은 플랫폼에서는 분석을 해줍니다.
현재 38메가 정도의 파일 사이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100개의 코드 클론이 참지되었다 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취약점, CVE 코드로 따졌을 때 찾아진 것은 2015년에 나왔던 그런 CVE 코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모아진 코드하고 매칭이 됐는지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레파지토리에서 나온 그런 결과값들하고 결과치를 비교해 줍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5년에 어떤 패치가 공개되었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이 패치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각도, CVSS라고 하는 심각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심각도가 가장 큰 하이 시비어리티인 경우들이 또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해당하는 CFW 그 매칭이 되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떤 정보, 이건 어떤 취약점이다 하는 정보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스 트리를 다 전체를 펼쳐놓고 이 중에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 코드가 매칭이 됐는지를 트리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취약점이 어느 파일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퍼징을 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해당되는 기기를 퍼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만 실제 블루투스 기기에 대해서 대상으로 스캐닝을 해서 나온 기기를 타겟팅을 정하면은 거기에 대상으로 퍼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실제 크래시가 발생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케이스를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을 실제 IoT 큐브 플랫폼에 로그 정보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분석해서 상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테스팅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그 목표로 하는 시스템, 분석 시스템을 정해주게 되면은요 SSL, TLS 취약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좋은 보안에 관련된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거를 보안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안전한 시스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 IoT 큐브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보안 전문성이 필요한 많은 부분들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 단계에서 혹은 제품을 언제든지 이거를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일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아마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